안녕하세요. 오태입니다. 오늘은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정돈모드 EX-Way X1 Pro 거리 테스트를 할 중입니다. 가벼운 발걸음을 갔죠. 짧은 다리로 보드 타면서 아 저거는 초점 맞출 너무 어려워. 안 맞아. 스포츠카 타는 어린이 가쁜가 봐. 여기는 난경 올림픽공원. 본격적으로 거리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타는 거예요, 무작정. 그냥 쭉 카메라 켜고 그냥 쭉 타는 거예요. 이렇게 연점 좀 찍어주고 힘들면. 또 초점 안 맞아. 네, 11.5km 탔습니다. 51분 동안 속도는 13.6km/h. 제가 짐볼도 들고 카메라도 들고 있고 삼각대도 들고 있어서 대략 가방이 20kg라고 그냥 잡으면 90에서 100kg 정도 되겠네요. 참고하세요. 해가 이제 점점 지고 있네요. 14.6km 탔습니다. 1시간 4분째. 이제 보드만 봐도 타기 싫어지는데. 저 전동휠 엄청 부러운데. 전동부도 괜찮나? 저걸 바꿀까? 저게 더 싸겠지? 슛! 골이 아니네. 노골이야. 운이 없네. 자, 쉬었으니까 다시 한번 달려봅니다. 오늘은 어찌됐든 거리 테스트를 마무리해야 됐기 때문에 20.5km 1시간 27분 탔습니다. 저번처럼 EX-Way 어플을 사용해서 거리 실적이 날아가는 그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거는 자전거 탈 때 제가 사용하는 건데 스트라바 어플입니다. 초점이 안 맞네. 저거 대략 이제 거의 다 탄 거예요. 한 7% 남았습니다. 배터리. 달도 떴어요. 26km 탔고 1시간 49분 탔습니다. 이제 집으로 갈 거예요. 집에 도착하니까 해가 졌네요. 총 탄 거리는 27.94km. 그리고 최대 속도도 한번 찍어보려고 한번 땡겨봤는데 36km 나오더라고요. 완전히 땡긴 건 아닌 것 같고 다음에 한번 기회되면 다시 한번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배터리를 다 소진됐는데 집에 와서 다시 켜보니까 돌아가네요. 이상 거리 테스트를 마치겠습니다. 우태였습니다.